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고 왔어요. 혹시 4일 전에 단가 절감 2070 슈퍼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속까지 가서 확인해보자는 제 영상 못 보고 오셨으면 꼭 지금 보고 오세요. 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2070 슈퍼가 V1 그리고 V2, 예, 기존 제품하고 V2는 이제 단가 절감형 제품이요, 두 가지로 나뉘어서 판매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표기 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단가 절감된 부분은 히트 싱크 사이즈가 줄었고 히트 파이프가 한 개 줄었고요. 모스펫이 조금 더 저렴한 제품으로 바뀌었고요. 이 전원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캐피시터가 탄탈 플러스 SP 캐피시터에서요, 일반 솔리드 캐 꽤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멀 패드도 줄어들긴 했는데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빼고요.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단가 절감이 이루어졌는 거예요. 쿨링 성능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전원부가 하향이 된 거죠. 근데 뭐 V2로 표기를 하고 팔았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그때 그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기존 제품이라고 팔렸던 것 중에서도 V2 제품이 있었던 겁니다. ST컴에서 얘기하는 게 T 시리얼로 시작하는 제품들은 그거예요. 기존 제품이고, 그리고 L로 시작하는, 시리얼로 시작하는 제품들은 단가 절감형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가 절감형 제품이 12월 달부터 팔리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10월 달, 11월 달, 그리고 12월 초에 유통되던 기존 제품 있죠. V2가 안 붙은 제품. 거기에도 이 단가 절감형 제품이 섞여서 판매가 된 겁니다. 물론 EMTEC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EMTEC, 스트컴, 그리고 제 생각엔 게임워드까지 세 군데가 펠릿에서 동일한 제품을 받아서 이름만 다르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쿨링 커버만 다르거나 이름만 달라요. 셋 다 아마 유통을 했을 것 같아요. EMTEC은 발 빠르게 11월쯤에 공지를 하고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나마 스트컴도 12월 달에 확인을 하고 보상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상 정책이 달랐기 때문에 ST컴은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EMTEC이나 ST컴이나 사실 제가 보기에는 펠릿한테 속았거나 뭐 펠릿한테 잘못된 걸 받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펠릿이 진짜 제대로 시리얼을 나눠서 판매를 했다면 T랑 그리고 L로, 그러면은 이제 스티커에서 실수할 수가 없어요. 나눠져 있으니까 스티커 발라서 팔았을 겁니다. 근데 시리얼 T에도 이 L로 시작해야 되는 제품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T가 붙은 상태로 단가 절감된 게. 그러면은 사실 뜯지 않고서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히트 파이프가 3개냐 4개냐 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스티커이나 EMTEC이나 둘 다 모르고 유통을 했고요. 이런 거 이미지 한번 망가지면은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데미지가 옵니다. 그 손해는 한두 푼이 아닐 거예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억 단위가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또 돈 몇 푼 남겨먹겠다고 이런 거 속여서 팔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펠릿한테 당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업체 실드 해주네 얘기하실 수 있는데 실드 맞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불필요한 어그로가 끌리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1차적인 원인은 펠릿 제조사에 있습니다. 수입하는 유통사인 ST컴이나 EMTEC 게인워드가 아니구나. 물론 스트컴이 EMTEC에 비해서 아무래도 대응이 미흡했고 보상 정책도 구리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지만 일단 1차적인 원인은 펠릿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길게 설명했는 이게 본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2060 슈퍼도 섞여서 팔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거 제가 지금 사실 뭐 사진으로 확인하진 않았어요. 확인하진 않았는데 대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아니 내 2060 슈퍼에도 이거 광고상에는 히트파이프가 4개인데 내가 받은 제품이 3개다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거 그냥 광고 페이지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060 슈퍼의 제품 뜯어넣는 모습입니다. 아주 유명 사이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2060 슈퍼 제트스트림, 그러니까 우리한테 JS라 불리는 그 제품은 뜯은 겁니다. 보시다시피 히트파이프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쪽에 하나 좀 더 있겠죠. 가려서 안 보이는데 사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4개가 있어요. 여기 말고 다른 사이트 들어가면 확실하게 4개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총 히트파이프가 5개예요. 무슨 얘기냐, 2070 슈퍼와 동일한 쿨링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 다나와 상품 상세 페이지에 히트파이프 4개가 당당하게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게 4개여야 해요. 그런데 펠릭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펠릭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됐냐, 3개가 돼 있어요. 어? 이거 2060 슈퍼 맞아요? 맞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꾹꾹꾹 누르다 보면은 나옵니다. 2060 슈퍼라고. 맞죠? 2060 슈퍼 맞습니다. 하지만 히트 파이프가 3개입니다. 물론 지금 속을 뜯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판에서도 원가 절감이 들어갔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전원부를 좀 더 싸게 구성을 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히트싱크 사이즈가 줄었던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히트파이프도 줄였고 히트싱크도 줄였고 그리고 서멀 패드라고 하는 방열 패드도 줄였던 그 제품을요. 이게 그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 사진이라도 받아놓을 거 그랬는데 사진을 안 받아놨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2060 슈퍼가 V2 버전이 없습니다. JS가. 근데 받았는데 앞에 받으신 분들은 방열판 히트파이프가 4개인 걸 받으셨고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받았는 몇 분 중에서는 이런 3개짜리 제품을 받았다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면은 2060 슈퍼도 믿고 사지 못하는 게 되겠죠. 펠렛 제품으로 유통되는 제품 전부 다요. 그러니까 이 펠렛 제품 그리고 EMTEC에서 유통하는 터보제 블랙몬스터까지요. 물론 이 부분은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유추하는 거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되었던 당분간은 사실 때 고민을 조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원부를 손을 안 대고 방열하는 방열판만 손을 댔다 하더라도 기분은 나쁘잖아요. 동일한 가격에 단가 저감형으로 파는 거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2060에서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금 2070도 그랬고 2060도 저렇다 하면은 2080도 혹시나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2080 한번 보여드릴게요. 2080도 V2 버전을 따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일반 붙여서 팔고 있어요. 요 제품 상세 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락 제품 상세 페이지에 보시다시피 히트파이프가 4개가 떡하니 보여요. 근데 또다시 펠릭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2080 슈퍼고요. 그리고 히트파이프가 3개입니다. 분명히 대비가 돼요. 보시다시피 4개였던 이 제품과 3개였던 이 제품은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펠릿 측에서는 이미 2060 슈퍼, 2070 슈퍼, 그리고 2080 슈퍼 세 가지 제품의 제품 그 설명란을 다 바꿨어요. 히트파이프 3개짜리로 백풀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속의 구성은 4개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게 3개짜리로 다 바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충분히 2070 슈퍼 때처럼 섞여서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걸 받았다고 주장하신 분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거는 사실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유추고요. 여러분이 사실 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혹여나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줄 수 있으시다면 네이버에 신성조리컴 치면 나옵니다. 휴대폰에 사진 한번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은 이 문제를 일단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혹시나 피해를 입으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확인하기 전에 왜 빠르게 영상 올렸냐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우선 요 이엔텍에서 이제 유통하는 그리고 스타컴에서 유통하는 펠릿에서 생산하는 제품군은 당분간 사시는 걸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기존 제품 확실하게 구분해서 파는 2070 슈퍼라인은 이제는 사셔도 되긴 하는데 V2 아직 구분을 안 하고 있잖아요. 2060 슈퍼나 2080 슈퍼는요. 요거는 조금 생각 좀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 다음번에는 요거 여러분이 제보해준 영상을 토대로 확실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튼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스트컴에서도 피해자 입장일 수도 있고 EMTEC에서도 피해자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매상, 도매상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판국이에요. 여러분한테 제가 착불로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택배비 다 어디서 나가겠어요? 제 사비에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판매했던 제품은 다시 되돌려주고 돈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드리게 되면 거기서 남은 수익도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거야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일이지만 내 시간과 돈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조금 좀 짜증나는 일이네요. 여러분한테 짜증내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더 EMTEC이나 스트컴이 신경을 써줬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는 신나는 주제로 만나 뵀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이만 영상을 마치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